120번?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120번? 이거 아니냐? 왜요? 인수 보내냐? 에? 아니요? 뭐예요 이거? 아 자기 스토리인데 100, 근호를 포함한 시계 계산이지. 네. 120번 봅시다. 120번. 선우야 그, 그 뭐냐 이거 좀 달라. 규제가. 선우야 아프지마. 어 선우야 아프지마. 그럼 쟤 일주일 동안 못 나오네? 그렇지. 좀 가서 104번. 104번? 예. 자, 일단 질문부터 받아봅시다. 아, 자, 이게 뭐야? X가 루트 2 막 플러스 1일 때, 어우, 이게 뭐야? X는 X보다 크자는 최대 정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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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얼마? 2점? 2점 X. XX죠. 그러면 가우스 X는 얼마? 2 이렇게 나옵니다. 10 다시 쓰면 어떻게? X 마이너스 4. 4분의 2 곱하기 2 X 플러스 2분의 2 X 마이너스 2 전체의 제곱. 이거에 갖고 하라는 거지. 네. 뭔 말하는지 약간. 네. 여기서 2, 2, 2, 2 다 약분 되지. 네. 약분하면 어떻게? X 플러스 네. 1분의 X 마이너스 네. 1 전체 제곱 곱하기 이렇게 써볼 수 있겠다. 이게 갔어요? 네. 응. 그럼 뭐 포함되는데 왜? 여기서 안 나와? 아니. 분모 어떻게? X 마이너스 4 곱하기 이건 X 플러스 1에 대한 전체의 제곱 이렇게 나올 거고 이건 2 곱하기 얼마? X 마이너스 1에 대한 전체의 제곱 이렇게 나오겠다. 정리하니까 어떻게 되냐? 2 분자 2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 그럼 분모 3차가 나오겠네? 지금 스톱? 어? 이거 뭐야? 잠깐만 잠깐만 지금 안 했어요 그냥 3차를 넣었다고? 잠깐만 분자 계산 한번 해볼게요. 분모 계산 해볼게. 분모를 저걸 진짜 계산한다고? 진짜 3차 약분되지 않을까요? 아 이거 곱셈공식 변형으로 바꿔갖고 약분을 해줘야 되겠네. 그러니까 얘가 지금 분자가 얘랑 얘랑 곱해야 되잖아. 네. 그 그냥 계산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2 곱하기 x 마이너스 1에 대한 전체 제곱이잖아. 얘는 이것만 갖고 얘기해 봅시다. x 플러스 1에 대한 전체 제곱을 바꾸려면 뭐가 더 있어야 돼? 마이너스 4 x지 그지? 그러면 2 곱하기 x 플러스 1에 대한 전체의 제곱 아닌데 잠깐만 선생님 다시 할게 미안 이거 뭐야 x가 얼마? 2점 xx 이렇게 나와도 가우스 x는 얼마? 2 나오겠죠? 이 넘으면 어떻게 해? x 마이너스 4 나올 것이고 그러면 4분의 2 곱하기 얘는 4, 네, 2x 플러스 2, 2x 마이너스 1 전체 제곱이잖아. 여기서 2 약분되기도 하고, 약분되기도 하고, 그럼 어떻게 나올까? x 마이너스 4분의 2 곱하기, 여기는 어떻게?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전체 제곱이잖아. 이 상태에서, 재영아, 이거 넣는 거야. 그냥 넣는 거야. 그냥 넣어서 계산. 루트 2 플러스 1 넣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루트 2 마이너스 내가 너무 간단하게 하려고 계속 노력했나 보네. 얘는 어떻게 될까? 루트 2 플러스 2 얘는 루트 2 전체 제곱. 이거 계산하면 돼. 엑스권 넣었어. 그 식을 어떻게든 더 정리를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됐어? 네. 그 다음 몇 번? 120번이요.
이거? 네, 안 나와요. 루트위가 1.4에서 1.7, 13이일 때. 뭐 하트 복지로 약혼하면서 들어가는 것도 좋아. 그 한마디로 얘는 어떤 느낌으로 보는 거야? 루트 2분의 루트 2 플러스 루트 얼마? 16. 이렇게. 플러스 얘는 루트 3분의 루트 3 플러스 루트 얼마? 80. 이런 느낌. 뭐 하트 복지로 쪼개면 얘의 약분하니까 1이지. 얘의 약분하니까 루트 8이네. 얘가? 얘의 약분하니까 1이네. 얘의 약분하니까 루트 27 나오겠다, 그치? 그러면 얘 더하니까 2, 얘 더하니까 2 루트 2 플러스 3 루트 3 이렇게 나와버리겠다. 여기까지 얘 가야만 해. 근데 루트 2가 얼마야? 1.414잖아. 근데 2 더하기 1.414니까 2.8, 2, 8 더하기 3이니까 3, 2, 6, 3, 4, 5, 3, 7에 21, 3, 1은 5.19, 이거 더해야 돼. 그건 4.828. 10.024에요. 그럼 그렇게 해서 뭐 나오겠다. 됐어? 그 다음 몇 번? 130번. FX가 이렇게 있을 때? 넣어봐야 돼. 정아, F 이거 몇 개, 점점점이니까 몇 개 해보자는 거야. F1은 어떻게 돼?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1이잖아. 네. 어떤 특징이야? 1 넣었을 때보다 1 크거나 그 숫자가 그건 거야, 그냥. 셀 C는 뭐. 아니, S는 뭐, C까지는 아니고, 이거는 그냥 2 넣으면 어떻게 돼? 루트 2보다 하나 크고, 그 다음에 2 그대로. 이렇게 세로로 쭉 쓰다 보면 F48은 어떻게 될까? 48보다 하나 큰 거, 그 다음에 48 그대로. 뒤에는 마이너스. 그럼 이 지형이 봐봐. 얘 지워지지? 3 지워질 거 안 지워질 거야? 지워지지. 뒤에 마이너스 3 있으니까 지워지겠지, 그치? 얘도 지워질 거 안 지워지지? 지워지지. 얘도 지워지겠지. 여기 앞에 47이 있으니까 지워지겠지. 지금 뭐랑 뭐만 남아? 7. 마이너스 1하고 7. 플러스 7만 남겠지. 답은 남아. 6 이렇게 남아. 마이너스 1. 7. 뭔 말 하는지 가한가? 네. 밑에 게 조금 어려워지는 거지. 밑에 거는 어떻게 해봐야 돼? 이것도 제일. 밑에 거는, 밑에 거가. 1이요? 밑에 거가 넣어요. 넣으세요? 네. 유리어부터 시켜주는 게 좋아. 넣으면은 왜 그러냐면, 넣어버리면은 fx는 어떻게 돼? 여기 1 넣어버리면, 루트 2지. 플러스 루트 1분의 1이잖아. 네. 뭔 말하는지 강가. 부모가 지금 덧셈으로 쪼개져 있잖아. 네. 뭔 말하는지 강가. 그럼 이런 경우에서는 F 그거 1 넣었을 때. 2 넣고 3 넣고 해봤자 보이지가 않아. 근데 뭔 말하는지 알아? 네. 이걸 넣어서 어떻게 했어? 이 상태에서 유리화 했니? 유리화 안 하고 그냥 했어? 아니요. 뭐? 중간에. 얘 유리화 해버리면 부모 얼마 볼까? 얘랑 똑같은데 가운데 거 마이너스 붙은 것만 봐도 되겠지. 그럼 얼마야? x 플러스 1 마이너스 x 이렇게 나오겠지. 그 다음 분 자는 루트 x 플러스 1하고 이렇게 나오겠지. 얘 가능하다. 얘 지워지니까 분모 1이지. 그러면 분자 이것만 남겠다, 그지? 그럼 fx는 뭐랑 똑같은 거야? 결국은 루트 x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x랑 똑같겠다, 그지? 이 상태로 넣는 거야. 무슨 말 하는지. F1은 어떻게 될까? 루트? 그럼 똑같은 거야. 그렇지, 루트 1. 이것도 지워지는 거 파악하기 위해서는 루트 1, 루트 4도 어떻게? 2라고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루트 4. 이런 식으로 쓰면서 가는 거죠. 뭔 말인지 이해가? 그 다음 또 몇 번? 136번. 둘이 더하면 돼. 그 다음 둘이 곱하면 되고. 둘이 더해봐. 둘이 더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건데, 뭐, 정리하고 더해도 상관없고. 정리하고 더해도 상관없고, 막 그냥 더해도 둘이 상관없고. 곱하는 거는 확보해야지. 곱하는 건 얼마나? 왜요? 이거 둘이 X하고 Y 곱한 거는? X하고 곱한 거 얼마나? 1. 1이죠, 1.
얘랑 얘랑 약분되고 얘가 약분된 텐데. 네. 곱한 거는 확 보여. 지금 더하는 게 문제인 거잖아. 네. 그럼 x랑 y랑 더해보자. 네. 그럼 더하면 어차피 뭐가 돼? 분모 유리가 될 거 아니야. 네. 분모 이렇게 통분해 줄 거니까. 아, 나 이해 가능하나? 네. 얘는 뭐 어떻게?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 전체 제곱. 됐어, 안 됐어? 네. 더하기 얘는 루트 3 플러스 루트 2 전체 이렇게 될 거야. 그럼 분자는, 분모는 어떻게 돼? 3 마이너스 2니까 1분의. 앞에 거 제곱하면 3, 뒤에 거 제곱하면 2. 2짠짠하면 마이너스 1 루트 6. 맞냐, 안 맞냐? 대충 감이 오죠? 얘는 3 플러스 2 플러스 2 루트 6. 그럼 2 루트 6은 어떻게 되겠어? 지워지겠지. 답은 얼마? 10. 됐어? 얘가? 네. 그 다음 몇 번? 없어요. 아, 이거 153번이. 153번. 규칙대로만 하면 돼, 규칙대로만. 규칙대로만. 그냥 앞에 거에다 루트 3 빼고 뒤에 거 빼준 거야. 그럼 뭐부터 해야 돼? 일단 얘부터 씩 써야지. 네. 앞에 거에다 루트 3 빼. 그냥 뒤에 거 빼주라고. 그럼 거기에 다시 동글뱅이 y고, 중괄호 쳐져 있고, 더하기 1인 거. 이게 어떻게? 루트 3. 앞에 거에다가, 아니, 루트 x. 앞에 거에 루트 3 빼하고. 루트 3 빼. 어, 미안. 그 다음에 3i 빼주라고, 뒤에. 그럼 이것도 한번 해야 되잖아. 네. 그지?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해? 계산이 안 되니까 그냥 한꺼번에 놓고 생각해. 여기다 뭐, 여기 앞에 거지? 이게 뒤에 거야? 네. 어, 그럼 씩 써봐. 앞에 거에다 몇 배 하라고? 루트 3배 하라고. 규칙대로만 하면 돼. 그 다음 뭐 하자고? 뒤에 거? 빼자고. 그냥 이게 끝이야. 그 다음 플러스 얼마? 1까지 한 게 루트 3, x 마이너스 3i랑 똑같다는 얘기잖아. 정리해서 뭐 계수랑 똑같다고 보면 되겠죠. 정리하면 어떻게 돼? 3, x-3 루트 3, y, 마이너스 y 플러스 1은 루트 3, x-3, y 되어버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계산한 게 뭐겠어? 2, 아니, 마이너스. 응? 뭐야 이거? 아, 두 유리수에 대해서? 아, 쏘리. 두 유리 대해서. 유리수에 대해서. 넘겨봐야지. 다 넘겨보면은 이러한 느낌이 되겠지. 실수부 플러스 허수부 i처럼. 이런 느낌은 루트 3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럼 얘도 뭐가 되는? 0. 얘도 뭐가 되는? 0. 뭔 말인지 약간 그런 느낌으로 찾으면 되겠죠. 그럼 여기까지 하면 되겠지. 와... 됐어? 네. 그 다음 몇 번? 155번. 중간평가에서도 나왔었던 건데, 아, 나 이거 제곱하면 돼. 이거 제곱하면 어떻게? 이거 전체 제곱이지? 네. 이렇게. 그러면 루트 하나만 벗겨지겠다. 그럼 2 플러스 얼마? 루트 2 플러스 루트 2 플러스 루트 2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금 무한 반복되는 거 아니냐 지금? 얘가? 무슨 말 하는지 가냐 안 가냐? 근데 봐봐, 무한 반복되는 이게 뭐라고? 무한 반복되는 이게 뭐라고? X. 이게 X라고 이게. 무한 반복되는 이게 X라고. 이게 X야. 어, 이게 X. 그럼 어떻게 돼? x의 제곱은 2 플러스 x잖아. 이게 x니까. 어. 그럼 얘만 넘어가면 되겠네. x의 제곱 마이너스 x는 얼마나 되는 거지? 얘가 지금 뭐야? x의 건부분이야. 이지. 시험 문제 나와요, 이거. 어, 예전에 한번 나온 적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이게 이런 식은 아니었던 것 같아. 우리 여기저건 아니야. 뭐 나오면 애들 틀리지. 중간평가에 일부러 넣어놨고, 알아두라고. 중간평가. 해주셨어요. 아, 그니까, 그거, 상영, 아니, 상영세원 했었어요. 상에. 네? 상에세? 박상에? 성영세? 네? 아. 두 분이잖아. 박성영세. 아, 그 다음에 화목에 계신 분이. 아, 화수에 계신 분이. 박상에세. 에세미. 박상에. 박성영. 아, 진짜요? 응. 상에, 성영. 뭐야, 이름 헷갈렸다. 쌤은 상쌤이라고.
상영쌤? 네. 섞였어? 그렇게 들려요. 내가? 네. 성영쌤! 상영쌤! 성영쌤! 상영쌤! 이렇게 들려요. 아, 그래? 성영쌤! 성영! 상애쌤! 그 다음! 이거 했어? 157? 네. 어떻게 했어? 이거, 그. 157 안 됐을 텐데? 지금 어떻게 해서 157? 이거 친구 알리기는. 이 친구 알려줘. 이 친구 알려줘. 플러스 루트 42하고 루트 41 마이너스 루트 42 25한 다음에 어떻게 했지? 이 친구 알려줘. 뭐 친구 알려주면 끝나는 게? 아니 제가 풀었어요. 간단한 거라서 알려주면은 친구 알려줬다고? 분한 줄 알아야지 이 새끼야. 아 근데 걔는 진짜 영도형 다니네요. 서울에 사는데 고3까지 다 끝났다는데. 고3까지 끝냈겠지. 완전 다 했다고. 야 그냥 곱해. 네. 지수가 같으니까 그런 생각 해보는 거야. 그럼 이거 지수 같으니까 어떡해. 중간으로 같이 묶어도 되지? 네. 이해 가한가? 네. 근데 이거 곱하, 이거 값이 나오는 게 얼마 나오는지 계산이 가능해. 합차잖아. 41 마이너스 얼마? 42지. 네. 이거 25지, 보자. 그럼 얼마냐? 마이너스 1이지. 오. 이거 마이너스 1이지. 네. 무슨 말 하는지 이해 가한가? 네. 음식 다시 올려도 돌려. 뭐 구하라고 얘 구하라고 했냐? 네. 얘가 뭐야? 걔를 K로. 얘 K잖아. 네. 얘가 K잖아. 네. K 곱하기 은 마이너스 1이래. 그럼 얘가 얼마야? 남편이 K 나눠주면 되는 거 아니야? 네. 마이너스 K로. 그게 끝이야. 이거 대수식 갖고 넣는 거야. 대수식 갖고 넣는 거야. 많이 해봐야 그래. 그냥 무제를 풀어갖고. 이건 나와요? 이 정도면 나올 수 있죠. 이 정도 나오면 간단한 거기 때문에 애들은 많이 들걸? 생각을 할까? 둘이 곱할 생각? 글쎄 내가 볼 땐 웬만한 애들은 전담률 한 40%? 30%?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많이 나죠 그래도. 아 많이 나지나? 근데 딱 보면 진짜 합차처럼 생겼잖아. 생기면 그 다음 몇 번? 없어 믿어도 돼? 아니요. 그럼 또 얘기해 빨라. 이거 넣었냐 하은아? 네? 넣었어? 우리 168번 X? 아 그거 해보다가 뭘 해봐? 넣어서? 너무 나 언제쯤 말 들을 거야? 가르치 말라고 그랬는데? 아니 계속 왜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지영아? 넘기고 양변 넘기고 양변 제고 이거 왜 말 안 들어? 커서 뭐가 되려고? 너 커서 말 안 하면 하은이가 될 거야. 커서 누구 말 들어요? 커서 말 들어야지. 직장 상사 말 듣고 교수님 말 듣고 에이, 엄마 말 듣고 말 듣고 사람 재미없어요. 그래서 말을 안 듣냐? 여기까지 됐어요 뭔가? 괜찮아? 저기 질문 없어? 괜찮아.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계산이 소수형 부분은 네가 니들이 하면 되고 이거 좀 제발 제곱근 이거 음수의 제곱근 이거 좀 헷갈리지 말고. 아 또 나왔구나. 진짜 0이 아니냐? 네. 0이 아니. 교육청 기출 문제였던 요거 그다음에 창의 사고라고 나 있는 요거 뭐 일단 보도록 합시다. 364번은요 생각을 조금 많이 해야 되는 게 여섯 개의 면이 있어요. 0, 2 3, 5, 2i, 1 플러스 i 적힌 정육면체 주사위가 있고 주사위를 n번 던져서 풀어주겠다고 아니야. 생각만 도와줄 거야. n번 던져서 나온 수들을 모두 곱했더니만 마이너스 30이가 되지. 그 뭐 음수가 나왔다라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30이라는 숫자가 나왔다는 거야. 다 곱하였고 곱하였고 30이라는 숫자를 다 생각해야 돼. 가능한 모든 n의 값들을 합을 걸어야죠.
그럼 일단 머리를 잠깐만 돌려보면은 빼야 될 숫자가 있어요. 뭐 빼니? 0. 그렇지, 0이다 빼야지. 곱했는데 곱한 숫자 0이 있으면 그냥 무조건 0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게 N번 던졌잖아, 지금. 0은 함정이. 어, 그치. 이게 뭐가 나올지 모르는 거야. 0은 빼야지. 그리고 또. 3? 3 빼야 돼. 왜 3 빼야 돼? 30이가 3에 대해서 많이 돼. 곱하였다 그랬잖아. 모두 곱하였다라는 것은 어떤 숫자가 나오고 이러는데, 만약에 여기 3이 들어갔다고 쳐봐. 그 뒤에 숫자가 어떤 숫자든 간에 이 숫자 자체는 뭐야? 3에 배수해야 되지. 내가 3에 배수해야 돼. 안 되죠. 그럼 그런 원리로 따지면 또 모두 빠져야 돼. 그렇지. 0, 3, 5는 제끼고 시작해야 돼.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또 뭐냐면, 그럼 남는 숫자가 뭐야? 2하고 2i랑 1 플러스 i가 되는 거지. 지금 뭐 몇 번 던져서가 아니라 그냥 n번 던지는 거야. 그럼 나올 수 있는 경우에서 찾는 게 되게 애매할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 그리고 다 곱할 거고. 근데 일단 여기서 이 결과물이 어쨌든 곱해갖고 몇 번이 뭐 2가 몇 번 나오고 2i가 몇 번 나오고 1 플러스 i가 몇 번 나오고 그걸 다 곱했는데 마이너스 32가 나왔다는 거는 또 이거 숫자를 또 뭘로 봐야 돼? 0의 배수도 아니고 3의 배수도 아니고 5의 배수도 아니지만 이 수 자체는 무슨 수다? 실수다. 그러면 이 곱한 이 실제의 값들의 허수가 있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지.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가능한 거야. 이해가. 그러면 1 플러스 i는 탈약이겠네. 그렇다고 보면 힘들죠. 왜 힘들어? 얘는 제곱하면 음의 실수가 나오니까 그렇다고 쳐.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그 여기다가 제곱하면 음의 실수가 나오는데 한 번도 안 곱하면 2i 그 상태로 나오지. 네. 그 생각을 해봐. 얘가 만약에 제곱되었다고 쳐. 두 번 나왔어. 그러면 1, 이거 제곱하면 2i 나오죠. 그 2i랑 2i랑 곱하면 실수 나오죠.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그러니까 얘 탈락시키면 돼. 그 더군다나 음수 나왔지 지금. 그럼 얘는 아무리 곱해봤자 몇 번 나와봤자 양수지. 무슨 말인지 이제 가능한가. 그 음수가 나왔다는 거는 얘가 제곱되어 있거나 얘 제곱되어 있는 거에 얘가 곱해지거나 뭐 그런 숫자가 나올 수 있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제 가능한가. 그 경우의 수들을 찾아야 돼. 만들어서 찾아야 돼. 무슨 말인지 조심해야 될 건 얘네 숫자가 한 번씩 다 나와야 돼. 그건 아니야. 하나만 예를 들어주면, 이가 네 번 나왔다고 쳐봐. 이가 세 번 나왔다고 쳐봐. 이가 세 번 나왔다고 쳐봐. 그럼 얘의 3제곱이지. 그 다음 곱하기. 얘가 안 나오고, 얘가 나왔다고 쳐봐. 이 아이. 근데 이 아이가 그냥 한 번 나오면 될까, 안 될까? 그렇지? 마사. 마사, 8, 마선 12. 오, 이해가 안 가. 그럼 총 몇 번 던진 거야? 5번. 5번 던진 거야. 다섯 번, 세 번, 두 번 던졌으니까. 그때 n의 값은 뭐야? 5가 나오겠지. 두 개만 던져도 세 개밖에 있는 거야. 세 종류밖에 안 나와. 뭔 말인지 알겠죠? 대충 감이 와? 어, 그래서 생각을 좀 돕기 위해서 얘기했던 거야. 머리털 쥐어 뜯고 이제 생각하면은 클 텐데, 니들 성격상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머리털 쥐어 뜯진 않을 거기 때문에, 그냥 내가 그냥 살짝만 얘기해 줄게. 복소수 Z1. 0, 4, 5는 왜 나오는 거예요? 변신 없이 나오는 거예요? 뭐? 0, 4, 5, 6. 페이크죠, 페이크. 그건 Z1. 그 다음 복소수 Z1. 1 플러스 2i에 대해서. Z2가 Z1의 바야. 플러스 1 플러스 i야. Z3는 Z2의 바야. 플러스 1 플러스 i야. Z4는 Z3 더하기 1 플러스 i야. 온 세상에.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다가 Z567을 정했을 때 Z100을 구하래. Z100. 규칙이 있겠죠. 규칙이 있어. 근데 얘를 대입한다는 느낌으로 하면 힘들어. 왜 그러냐? Z100을. 아이고. Z100. Z100 같은 경우에는 Z99의 바 플러스 1 플러스 i. 그럼 Z99의 바는 뭘까? 그럼 Z99의 바를 찾으려면 Z99부터 찾아야 되겠지. 얘는 Z98에 바 플러스 1 플러스 i지. 그러면 그거에 전체 바를 씌우는 거니까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지.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그럼 Z99의 바는 Z98, 바는 사라집니다. 얘는
허수 부분에만 마이너스 붙어버리니까 1-i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지. 무슨 말 하는지 가나. 여기 안에다가 이걸 넣는 거지. 뭔 말 하는지 가나. 아니 좋지만 이거 안 좋은 거라고 얘기하거든요. 대입해서 하는 느낌이면 이런 느낌이 되거든. 이렇게 하면 풀긴 풀어. 여기 안에 규칙이 있고. 규칙이 있고. 근데 이런 부분들은요. Z1이 1 플러스 2i라고 줬잖아. 얘를 적극적으로 좀 활용해서 그냥 몇 개인가를 해. 예를 들면 Z2. Z1은 1 플러스 2i야. Z2는 Z1의 바 플러스 1 플러스 i지. 자, 그러면 Z1의 바 씌우면 어떻게 돼? 1 마이너스 2i 플러스 1 플러스 i죠. 계산하면 2 마이너스 i지. 규칙이 없는 것 같지만 규칙 찾아야 돼. 눈치 깔 때까지 해야 돼. Z3 해보자, Z3. Z2 바에 플러스 1 플러스 i지. Z2가 뭐야? 애지. 얘 바니까 2 플러스 i지. 플러스 1 플러스 i죠. 그럼 어떻게? 3 플러스 2i 나오겠다. 그래서 규칙이 없어 보이는데요. 볼게요, 한번. 이렇게 나오는 거 이해 가, 안 가? 이해 갔어? 너 맞냐? 제대로 했냐? 뭐 제대로 했겠지. 그럼 Z4. Z4는 Z3에 바 플러스 1 플러스 i지. 그럼 Z3이 뭐였어? 얘지. Z-2i가 Z3의 바지. 플러스 1 플러스 i잖아. 4-i가 나오겠지. 이해 가냐 안 가냐. 이 정도 했으면 눈치채야 돼. 뭔 눈치를 채야 되느냐? 봐봐. 1일 때 1이죠. 2일 때 2죠. 3일 때 3이죠. 4일 때 4죠. 그리고 1일 때 2i지. 2일 때 마이너스 i지. 3일 때 2i지. 4일 때 마이너스 i지. 뭔 느낌인지 가는 거야. 여기서 규칙을 찾아야지. 어떤 규칙이야? 그 1반항을 쓰는 걸 이렇게 써볼 수가 있어요. 뭐냐? Zn. Zn은? n 플러스. n 플러스. 뭐가 나오겠어? 2i 또는 n 마이너스 i인데, 식 쓰는 거 봐. n이 모이면 n이 그렇지 홀수이면 얘가 n이 그렇지 요렇게 해서 요 1반식을 찾아낼 수 있다. 서순용은 요 식을 딱 써놓고서 따라서 z의 100은 얼마다 라고 얘기하면 쉬워지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 무조건 이렇게 나와. 식을 이렇게 써주는 게 좋아. 그리고 이 식은 자꾸 연습해야 되는 게 요건 나중에 수하 이 시간에 뭔 말을 지 이거 독감 시작은 기침인데 뭐가 독감 시작이 기침 잘하고 있어. 그 다음 몇 번 언제 없냐? 2차 방정식 부분에 대한 대표 유형 이거 어차피 뭐 숙제 내줘야 되는 거니까 잠깐 한 번씩 보도록 합시다. 이거 그냥 문제만 풀라고 하기엔 좀 그러니까. 이거는 언제까지? 응? 이건 이제 화요일까지 모르겠지. 내 화실 있으면 이거 풀고부터 나가야 돼. 부정식 전까지 빨리 나가야, 여반까지 나가야. 이거 2차 방정식 하고,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하고, 여반하면 끝. 그 다음보다. 부정식이야. 부정식 나갈 땐 개념원리랑 알펜이랑 같이 나올 거야. 그리고 부정식 끝나게 되면, 도형의 방정식, 세단원, 대단원, 네단원, 평면 좌표, 전과 직선, 직선의 방정식, 그 다음에 원의 방정식, 그 다음에 도형의 이제. 이게 네 가지. 네 개 남아. 뭐 끝. 수상.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한 학기 보내. 더 하는 거. 그래 놓고서 수상은 덮어놓고 수화를 하느냐. 이제 그게 아니라, 뭐 말은 안 했지만 더 돌릴 수 있으면 더 돌려야죠. 뭐 쌤 같은 거죠. 마이드셀이 아니면 뭐. 자신 있다. 숙제 많은데 괜찮다 싶어서 좀 빡세게 해보고 싶다 싶으면은. 너플 시너지 하면 돼. 그게 뭐예요? 너플 시너지라는 책이 있는데, 나도 이번에 처음 써봤거든. 준비하는 데 애로웠어요. 선생님 이번에 하도 마포시너지가 괜찮다는 얘기가 학원가에서 하도 돌아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하더니 선생님이 써봤는데 괜찮아. 아직 좀 답지나 이런 거 좀 지저분하긴 한데 경기권 기출문제와 경기권 교과서 위주로다가 고난이도까지에서 묶었는데 센하고 알펜하고 유형별 문제만 합치면 고등학교 센 알펜 2400개가 좀 안 될 거야. 두 권 합쳐봤자 좋은 거예요?
2400개가 안 되는데 마플 시너지는 마플 시너지 하나만 가지고 3400개가 나와. 그러니까 교과서 문제가 없어요. 그런 거잖아. 연산 문제. 유형 문제. 그냥 다 그냥 바로 시작부터 유형 문제. 설명도 안 다 할 수 있어요. 그냥 바로 문제. 아주 훌륭한. 내가 볼 때는 훈련시키고. 평론하는 입술을 얘기해줘. 지금 마플 시너지 풀고 있어요. 답지가 문제집보다 더 두꺼워요. 답지가. 왜냐? 답지에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답지에 있는 문제. 내신 연계 문제, 뒷부분에 부엌까지 치면은 3,400개 정도 된대. 답지에 문제가 있어요. 어. 붙어 있는 거죠? 응. 어. 아. 그리고 답지도. 약간 보충시면 되게 문제. 그치, 그치. 아. 그리고 되게 문제가 되게 많아. 뭐 훈련시킬 때 되게 중요한데 문제는 뭐냐? 그게 어려워. 그래서 바로는 못 들어가. 비난이도까지 치면 센보다 어려운 것 같아. 이 정도예요. 근데 그 정도 하니까. 거의 탑 아니에요. 그 정도 하니까, 어, 아니, 답 정도는 아닌데, 행, 그, 1등급 문제가 있는데, 그것도 괜찮고. 하니까 애들이 좀 손이 많이 푸나. 어, 애들 못 모르고 그냥 했는데, 나는 겁내 짜증냈고. 끝이 없어. 결국 끝냈어요, 근데. 어, 벌써요? 어. 언제 시작했는데요? 방학 때. 겨울이요? 어, 겨울 끝? 애들은, 애들은 지들이 뭐 했는지 몰라, 지금. 그런 게 계속 있는데. 와, 지금 샘, 얼마나 지금, 달린 거예요? 지금 샘프인데, 어, 날아가니까 날아가요. 한 단어 문제 푸는데, 한 시간밖에 안 걸려요. 에이? 몇 장인데요? 어려운 걸로 해놓으니까, 시간이 빼고, 어려운 걸로 해놓으니까, 이제, 센 IPM 같은 게 쉬운 거야. 근데 수학이 그런 느낌이 있어요. 기출 문제 이제 모의고사 이제 보기 시작할 건데, 저번에 그 보면 모의고사 한번 봤거든. 봤는데 소아고등학교 거 2017년, 18년 거 작년 거를 줬는데 전부 다 두 명은 90점 넘고 나머지는 80점 후반대 나왔고 한 명만 80점 준 거 같아요. 그럼 1등급 아니에요? 아니야. 90점 간 넘는 걸로는 1등급 같아요. 2등급? 2등급 정도. 1등급 맞으려면 하나 틀려요. 두 개 이상 틀리면 하나 고1일 거고 뭐죠? 아, 고1. 아, 그러니까 지금 고1이니까 모의고사 이제 계속 또 쭉 보면 알겠지만 봐야 되겠지만 뭐 괜찮은 것 같아요. 홍원호들 고2 것도 나갔으면 그러면 아직 못 나갔어. 어, 수상해서 너무 오래 걸렸어. 주영이 언니하면 지금 고1 거 거의 다 끝나고 수학까지 나머지는 이제 빨리 나가. 수학은 짧아. 수상은 짧아. 니들 수상 반 때리는데 알잖아. 개념소만 갖고 진도 때리는. 부동식 영역 전까지, 부동식 거기 나오기 전까지, 요거 전까지 얼마 안 걸렸잖아. 지금 IPM 풀어서 내가 지금 잠깐 멈췄지. 진도 시작했으면 거의 니들 끝물이겠지. 글쎄요. 그게 좀 됐겠지. 그러니까 진도 나가는 거는 빼주려면 금방금방 빼는데 굉장히 다짐해서 가야 되니까. 그런 부분, IPM 풀면서 오답 좀 줄일 생각해. 알겠어? 여기 봐봐. 이거 2차 방정식에 해달라고 했어. 대표형만 볼게요. 2차 방정식에 해달라고. 이거 뭐 어떻게 풀어야 되겠냐? 뭐 중상고죠. 중상고 생각한다고 생각하면 되고. 정비한다면 어떻게? 재조리자리자. 근데 우면은 뭘로 만드는 거죠? 0. 0이죠. 이 상태로 놓고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0이어야죠. 그죠? 설명할 거 별로 없어 보이고. 여기 보자, 388. 한근이 1 플러스 루트 3일 때 실수 A의 값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한근이 1 플러스 루트 3일 때 실수 A의 값이다. 조심해야 되지. 왜 조심해야 돼? 한근이 1 플러스 루트 3이니까 또 한근이 1 마이너스 루트 3일까? 켤레가 아니지. 왜? 실수잖아. 얘가 무리수잖아. 얘가 실수잖아 지금. 얘가 실수일 땐 얘가 뭐 해야 돼? 유리수여야지. 한 단계 낮에. 얘가 허수면 얘가 실수여야지. 무슨 말 하는지 얘가 강한 거야. 다시 물어볼게요. 388 문제에서 A값 구하는 방법은 근 켤레 복소수를 찾아서 근계수를 찾는 거야? 넣어서 찾는 거야? 넣어서. 넣어서 찾는 거야. 무슨 말하는지 이해 가냐 안 가냐? 네. 이건 넣어서 찾는 거야? 네. 뭔 말인지 알겠어? 네. 그렇게 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넣어서 찾는 방법 중에 이런 방법도 있어요. 한근이 뭐야? 1 플러스 루트 3이라며? 딴 양면. 네. 용결. X 마이너스 1. 루트 3. 이 아까 내가 넣어서 찾는 거 그거 있잖아. 연변의 제곱. 그거 이렇게 찍는 거야.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넘어가면 마이너스 루트 3은 0 이렇게 나와버리잖아요. 뭔 말하는지 가운데. 이거는 지금 안 맞는데 얘가 상수항이 안 맞잖아 지금. 안 맞는데 이렇게 찾는 방법도 있다. 뭔 말하는지 가운데. 얘만 맞춰주면 되겠지. 근데 얘는 맞춰주기가 니들이 힘드니까 어떻게 넣어서 찾는 게 훨씬 빠르겠죠. 1 플러스 루트 3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a 곱하기 1 플러스 루트 3 플러스 2 루트 3은 얼마? 0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죠.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하면 얼마나? 4. 4 플러스 2짠짠. 2 루트 3. 이게 호수까지 공부했는데 이 정도는 쉬워야지. 그지? 그 다음 얘는 어떻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2 루트 3은 여기다. 여기서 풀이 방법은 어떻게 들어가는 거야? 국소수 상동처럼 유리수부 더하기 무리수부는 0. 그럼 실수부 플러스 호수부 i 어, 이런 문제. 얘 더하기 얘 루트 3밖에 없죠. 더한 게 얼마? 0. 얘는 어떻게 들어가? 4 마이너스 a. 여기까지 얘 가? 네. 그 다음 얘. 얘. 4 루트 3이지? 네. 그럼 4. 아, 마이너스 a. 그럼 얘는? 어, 마이너스 a냐? 네. 이렇게 나오겠다. 그럼 a가 얼마나? 얘 가냐, 안 가냐? 여기서 벌써 나왔지만, 끝까지 안 봤습니다. 자, 절대값이 실어져 있는 경우나, 절대값 문제는 fn대로 푸는 방법이 뭐라 그랬어? fn대로 푸는 방법, 정석대로 푸는 방법. 무조건 풀리는 문제는요, 경계값 찾고 범위 찾는 거였어. 기억나? 근데 공식이 있다고 했어. 절대값과 관련된 공식. 절대값과 관련된 공식. 절대값 a가 small a래. 그럼 a값은 얼마? 플러스 마이너스 a. 이런 거. 그 다음 또 이런 것도 있죠. 절대값 공식. 절대값 b가 절대값 뭐 a랑 똑같대. 절대값 a랑 똑같대. 그럼 b는 뭐예요? 둘 다 똑같이 플러스 마이너스 a. 이게 공식이에요. 공식으로 풀 수 있으면 공식으로 풀면 돼. 무슨 말하는지 이해가는 거야. 절대값이 있는 걸 이항을 시키려고 하지 마. 이걸 가끔 가다가 문제 풀 때 마이너스 a, 이거 전부 다 이항시켜버리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지. 그럼 x-2는 어떻게 돼? 플러스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이런 짓을 하려고 하지 마. 이런 짓을. 무슨 말인지 이해가? 공식 언제 써도 되는지 답은 나와. 간단하니까. 근데 복잡, 조금만 복잡해지면 답이 안 나와버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푸는 게 좋아? 그냥 머리 쓰지 말고 그냥 배운 대로. 경기값 찾고. 경기값 얼마? x 얘가 0이 되는 값이죠? 네. 기억나요? x는 아, 0, x는 2죠. 네. 그죠? 그럼 x가 2야. 2면 어떻게? x는 2 쓰고 십자가 그리라고 했죠. 나중에 익숙해지면 어떻게? 십자가 빼고 바로 땅땅 1번 x는 2보다 작다. 2번 x는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얘는 x는 2보다 작다. x는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2보다 작을 때, 자, 절대값 안에가 음수지. 네. 음수도 아니다. 빨리 판단하는 방법은 2보다 작은 숫자 아무거나 넣어보라 그랬어요. 화끈한 거 마이너스 100. 그 마이너스 100이면 음수잖아. 음수가 나올 때는 어떻게 나와? 9 바꿔서. 그랬지. 마이너스 붙여서 나온다. 그럼 x의 제곱이고 여기만 붙이면 되겠다. 플러스 여기는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는 0이니까. 그럼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은 0이니까 x의 값은 얼마 나오겠어? 마3 또는 2가 나오는데 x가 2보다 작다라는 가정하에 풀었잖아. 그럼 여기서 해로서 기능하는 건 누구니? x는 마3이지. 지금 절대값을 풀고 있어요. 그 다음 여기서 x가 2보다 크거나 같대. 그럼 2 같은 거 넣지 말아야 돼. 2를 만약에 넣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도 쫓으면 안 돼. 왜? 0은 부호를 붙이나 안 붙이나 상관없어요. 알겠죠? 어쨌든 2보다 크거나 같은 거 아무거나 넣어라. 100. 이런 거 어떻게 돼? 양수지. 부호 바꾸는 게 아니라 알맹이 그대로 나오는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부호 바뀐 것처럼 보이죠. 그럼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 나와버리고 1, 2 마이너스 플러스. 그럼 x의 값은 얼마? 2 또는 얼마? 마이너스 1입니다. 여기까지 가야 할까요? 네. 근데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전제 하에 풀었으니까 해로서 역할하는 건 누구예요? x는 2가 될 거고. 자, 마지막. 절대값을 푼 거죠? 네. 얘도 되고 얘도 되는 거지. 네. 그럼 얘네 둘을 어떻게 해야 돼? 합쳐야지. 합범위를 찾는 거지. 그치? 그래서 답은 뭐라고 얘기해야 돼? 그냥 여기서 답은 x는 마 3, x는 2 이렇게 써줘도 되고 약간 후달린다 싶으면 어떻게? 약간 후달린다 싶으면 x가 2보다 작을 때 x가 마 3,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x는 얼마? 2 이렇게 써줘도 돼. 상관은 없지만 그냥 이것만 찾지 마십니다. 어차피 무슨 말하는지 이해가 안 나. 네.
얘가 자, 부등식 부분을 위해서라도 착각하면 안 돼. 부등식에서 애들 헷갈리니까 봐봐. 범위를 쪼개서, 쪼개서 지금 범위를. 됐어요? 그럼 얘랑 얘와는 무슨 범위 찾아야 돼? 공통 범위 찾아야 돼. 맞지? 얘랑 얘와는 무슨 범위 찾아야 돼? 성립하는 공통 범위 찾아야 돼. 그지? 그리고 마지막에 얘랑 얘랑은 어떻게 해야 돼? 합범위 찾는다. 절대값이니까. 절대값 A가 4래. 그럼 A는 뭐도 나와? 플러스 마이너스 4 두 개 나오죠. 무슨 말 하는지 가안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요? 활용 부분이에요. 활용 부분. 자, 요런 것들 나올 때 좀 조심해야 될 게. 조심해야 될 게. 뭐, 요 문제는 아니지만, 뭐, 그런 것들이 있었죠. 누구에 모아라. 뭐 모아서 문제 푸는 거. 그 모아서 문제 풀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지. 뭐가 있냐. 꽃밭의 넓이를 구하는 건지, 길의 넓이를 구하는 건지 궁금해야 돼. 폭은 반드시 같지 않을 수도, 일단 하는 거 조심하셔야 돼. 자, 깔리지 않는 땅의 넓이가 78제곱cm일 때, x의 값을 구하라. 그럼 식이 어떻게 나올까? 일단 16 곱하기 12가 전체 넓이지. 전체 넓이에서 얼마를 빼면? 78. 78을 빼면 스톱드. 잠깐만. 헷갈려. X의 값이 일정하도록. X의 값이 일정하도록. X의 값이 일정하도록. 등식을 세워야 되잖아. 그지? 뭐하냐 지금. 얘가 78이 나왔는데 얘도 직사각형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로 길이, 세로 길이, 가로 길이를 구해야 되겠다. 맞냐 안 맞냐. 그럼 얘가 뭐가 돼? 16 마이너스 x. 얘는 12 마이너스 2x. 그렇지. 16 마이너스 x 곱하기 12 마이너스 2x. 뭐가 나온다? 78이 나온다. 이거 2차 방정식 풀면 되겠죠. 근데 2차 방정식 활용 부분이죠. 그리고 고등학교 고급 조심해야지. 뭘 조심해야 돼? 뭘 조심해야 돼? 늘 생각하세요. 고등학교 꼭 활용 풀 때는 늘 범위 조심하세요. 범위. 알겠어요? 자, 범위는 어떻게 찾아보는 게 좋겠느냐? 가로에서 찾는 게 아니라 세로에서 찾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세로에서 찾는 게 좋을까? 얘가 12-x지. 2x지. 12-2x가 제일 짧은 길이지. 얘가 뭐 해야 돼? 0보다 커야 되겠지. 이해가 가냐 안 가냐? 그럼 여기 12니까 나눠주니까 어떻게? x는 6보다 작아야겠지. 이렇게만 쓰면 될까 안 될까 또? 왜 안 돼? 0보다. 그렇지. 0보다 크다. 그 꼼꼼함이 있어야 돼. 이 범위 안에서 2차 방정식 때문에 푼다라고 보면 활용 때문에 그래. 이 범위 안에서 얘를 풀어야 된다. 이거. 그냥 답만 띡 구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를 위해서 이렇게 연습. 고등학교 때는 틀려요. 2차 방정식에서는 범위 찾는 게 거의 무의미한데 2차 함수에서는 안 돼. 범위 안 찾으면 틀려요. 틀릴 수밖에 없게 문제냅니다. 틀리겠고. 뭐 말인지 알겠죠? 그 2차 함수에서는 이거 잘라야 되는데 범위를 안 구해놓고선 그냥 답만 써버리면 당연히 틀립니다. 활용 부분 들어가겠네요. 이게 진짜 활용이죠. 2차 함수에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하는 가장 큰 정수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이 그냥 자동적으로 나와야 돼. 그렇지? 자동적으로 뭐가 나와야 돼? 서로 다른 두 실근. 네. 서로 다른 두 실근이래. 2차 방정식이고 뭐가 나와야 돼? 판별식 D. 판별식 D가 그냥 자동적으로 툭 튀어나와야지. D가 뭐 해야 돼? 1제곱 25 마이너스 4 AC. 얘가 뭐 해야 돼? 0보다 커야지. 그리고 가장 큰 정수를 구하라 그랬지. 가장 큰 정수 K값은 4분의 17보다 작다. 얘가 되라 그러면 4.xx 이렇게 4분의 x보다 4.xx보다 작은 최대의 정수는 얼마가 될까? 4가 되겠지. 어려운 거 아니죠. 그래서 요것들이 밑으로 내려갈수록 점점 어려워지게 될 거야. 잠깐 볼게요. 400번 문제를 볼 때 200점은요. 399번하고 400번 문제의 결정적 차이 뭘까? 2차의 계수가? 1 아니에요. 그렇지. 미정계수로 적다는 거. 그러면 밑에 400번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탁 치고 들어가야 되는 게 절대로 성분은 m제곱은 마이너스 4가 아, 마이너스 4가 안 돼. m제곱은 마이너스 4가 안 되죠. 만약에 그냥 여기 방정식이라고 줬으면 m제곱이 마이너스 4가 돼도 상관은 없지. 네. 문제 파악하라고 해서
2차 방정식이라고 분명히 줬음에도 불구하고 n제곱이 마이너스 4면 문제가 심각해지죠. 이해 가능. 403번 중분을 갖는다라고 얘기했어. 중분을 갖는다. 역시 마찬가지야. 중분을 갖는다면 뭐가 딱 떠올라야 돼? 분배식 D. D가 뭐한다? 0과 같다. B제곱. 이거 D 쓸 때 말이다. 얘들 식 쓰는 때 D인지 4분의 D인지 이거 써주고 시작하는 거야 이거. 나 지금 하고 나 뭐 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해 줘야 돼 선생님들한테. 나 뭐 하고 있어요 이 식이 뭐예요 라고 얘기해 줘야 돼. 뭔 말인지 알겠지? D만 써서는 안 되는 거예요. D 4분의 D. 4분의 D 선생님들 써요. 알아요 선생님들. 너희들도 이렇게 쓰면 돼. 4분의 D 유치하게 뭐 이렇게 쓰지 말고 이렇게 써도 돼. 간지하잖아. 그럼 어떻게 돼? B제곱 마이너스 4 A 10. 이거 암산을 할 때 또 실수하지 말고 이렇게 식 쓰고 중분 받는 거니까 뭐야? 0 나와야 되겠죠. 그럼 A제곱 플러스 4 A 마이너스 12는 0 나와야 되니까 A 값은 얼마가 나오겠어? 2,6,12니까 2 또는 마이너스 6 나오는데 A는 뭐야? 양의 실수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나와요. 얘 가냐 안 가냐? 이런 것들 답 쓸 때도 딱 이렇게 A는 2다. 2하고 마이너스 나왔는데 2다. 왜? 양수니까. 이런 식으로. 그럼 A는 2야. 그럼 2 넣고 얘 판별하면 되겠지. 뭐 말하는지 가능해. 네. 실근을 갖는다 이러면 뭐야? 0보다. 0보다? 실근을 갖는다. 0보다? 크거나. 크거나 같다라. 알겠지? 크거나 같다라. 서로 다른 두 실근이 크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이 크다. 실근을 갖는다. 크거나 같다. 허근을 갖는다.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 0보다 작다. 서로 같은 두 허근이다. 그런 경우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 X에 대한 2차 방정식에 완전히 지금 2차 식이라고 줬는데 자, 2차의 개수가 미정계수인 거야. 긴장하셔야지. K값은 절대로 뭐가 될 수 없다. 마이너스 1이 될 수 없다. 그리고 완전제곱식을 갖는다. 완전제곱식이 되도록. 얘가 완전제곱식이 되도록. 그러면 는 0은 아니지만 는 0은 아니지만 는 0이라 가정하고 이 새끼 판별식 D가 어떻게 해야 돼? 0과 같아야지. 같은 말이잖아. 완전제곱식 갖는다. 완전제곱식 갖는다 무슨 말이야? 완전제곱식 갖는다? 중구를 갖는다? 판별식 D가 0이다. 2차의 계수가 1대 1차의 계수 절반의 제곱 성산과 같다는 중산 때 쓰는 거니까 됐고 이제 함수에서 뭐라고 써? X축에? 적합한다. 4개 같은 말이다. 무슨 말은 이제 다한다. 여기서 뜬금없이 X축에 적합할 때 이렇게 나와요. 그렇게 나올 수 있죠. 당연히 나올 수 있죠. 자, 완전제곱식으로 되도록 하는 실수 K값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뭐해? D 써야 되겠네 그냥. D 2K 플러스 3 전체 제곱 마이너스 4 A 1 조심해라. K 플러스 3인데 3만 곱하는 식이니까 그 말이다. 나 같은 사람들 이거 얼마나 0 나와야 되겠지. 됐어요? 네. 4K제곱. 4K제곱 사라지겠지? 네. 그지? 2짠짠 하면 12K? 플러스 2가 나오고. 짠짠. 4K지. 마이너스 16K지. 플러스 3이죠? 마이너스 10이죠. 이게 0 나와야 돼. 그러면 4K 넘어가야 돼. 그러면 3, 마, 3 이렇게 있습니다. K값은 마이너스 3, 3. 이해 가능하? 네. 요게 이제 문제 살짝 어렵게 나오면? 살짝 어렵게, 살짝. 조금 어렵게 나오면? 판별식 D를 세웠더니만 그리고 0이 되는 값을 찾았더니만 찾았더니만 여기에서 K값이 나온 게 마이너스 1하고 별표가 나왔어요. 그 이 중에 답은 뭐야? 별표지. 네. 왜 별표야? 마이너스는 절대로 될 수 없어요. 뭐 말하는지 얘가 어떤 말 때문에? 이 자식. 됐어요? 여기에서 또 부등식을 배워버리면 중근을 갖는다가 아니라 뭐가 나오겠어요? 부등식을 배워버리면 고등학교 부등식 배워버리면 실근을 갖는다 서로 다른 두어 번에 이게 부등호가 바뀌도 문제를 풀 수 있어요. 410번 기침하는 게 심상치가 않은데 이상한데 안 돼.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은 0 두 번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했을 때 뭐 하고 싶어 막 계산 그렇지 통분 계산. 그래서 뭐 해야 돼? 알파? 베타분의 알파? 세제곱 베타? 세제곱. 그럼 얘는 또 뭐랑 똑같아?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뭐 인수분해를 해줘도 되는 건 상관없고 아니면 곱셈 공식 변형을 해도 상관없고 이건 뭐가 더 편할까?
곱셈공식 변형이 나왔죠. 알파 플러스 베타 전체 세제곱 마이너스 3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 이 정도 곱셈공식을 이제 배우고 있어요. 자꾸 접하니까 되잖아. 외워지는 느낌으로 봐야 돼요. 초반에 마이너스 베타면 플러스고 마이너스. 어, 그렇지,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합의된 세제곱 마이너스 3배 합고 이렇게 하고 한국말로 자꾸 얘기해 주는 게 후다부터 외워서 빨리빨리 해야 되는 거야. 머리 들어와요. 응? 처음에는 안 익숙했는데 우리 조금씩 들어와요. 이게 만약에 되면 여기까지 니들이 딱 찾았어. 그럼 애들은 이거 식 쓰면서 여기다 숫자 대입하고 앉아있을 때 니들은 어떻게 해? 자, 알파 베타가 얼마야? 1 분의 1. 합이 얼마야? 합에 대한 세제곱 합이 얼마야? 3. 3에 대한 세제곱 마이너스 3배의 합 곱 끝. 되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냥 시간 아까운데. 그 다음 414번을 보시면 2차 방정식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요 두 번을 알파 베타라고 했었죠. 자, 이것도 중3 문제였으면 이딴 거 줬을 거야. 중3 문제였으면 이거 안 해. 이렇게 일단 보면 하나, 둘, 셋, 4번. 아직도 이거를 이거에다 보고 알파 베타를 구할 생각을 하면 돼. 안 돼. 안 된다. 구하는 방법을 공부하니까 구하려고 그러는데 그러지 마라. 수학답게 더 쉬운 방법이 있으면 더 쉽게 가는 거야. 이거 뭐 하라는 문제? 근의 정의 문제예요. 해 정의 문제라고. 방정식의 해가 뭐야? 등호를 만족시키는 뮤지수 x의 값이잖아. 그 값은 줬잖아. 그 알파 너도 돼야 안 돼? 너도 되잖아. 뭐 알파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마이너스 4는 얼마? 0이면 베타 제곱 마이너스 2 베타 마이너스 4는 얼마? 0이라는 얘기인데. 그럼 선생님 같이 알차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거 조금 어렵게. 이거 뭐 고민할 게 뭐 있나? 쪼개! 뭐라고 쪼개? 알파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 얼마나 한다? 얘도 어떻게 해? 베타 제곱, 마이너스 2 베타,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아니, 플러스 1. 이게 쪼개면 되는 거잖아, 그냥. 여기까지 얼마야? 4. 여기까지 얼마겠냐? 4. 그럼 이거 식 정리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5. 여기는 어떻게 해?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5. 선생님 이거는 어떻게 해? 이거는 뭐 어떻게 해? 그냥 전개지. 빠른 전개 위에다 합시다. 빠른 전개 얘랑 얘랑 곱하니까 어떻게 해? 알파 베타 얘랑 얘랑 곱하고 얘랑 얘랑 곱하고 뭘로 묶어? 마이너스 5로 묶고 여기다 뭐라고 써? 알파 플러스 베타. 더 복잡한 것도 했었다. 곱은 얼마나? 하나 둘 셋 마 4. 그 다음 합은 얼마나? 하나 둘 셋 2. 그 다음 시간 끝나지. 이해 가냐 안 가냐? 조금 더 어려진 거지만 충분히 할 수 있죠. 이 정도. 417번 2차 방정식의 두 번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 마이너스 베타 전체 제곱은 5. 만족시킬 양수 k값을 갖다 구하라. 이것도 봐. 차이 제곱이니까 이거 전개하면 뭐가 나와? 이거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이거라는 얘기잖아. 그럼 뭐 구하면 게임 끝나? 합 그 다음 곱 맞냐 안 맞냐? 그치? 그 합은 어떻게 나? k 플러스 1이지? 식 써볼까? 제곱이 얼마? 합에 대한 제곱 마이너스 2배의 곱. 그치? 마이너스 2 곱하기 곱. 이 1인 거 조심해. 1인지 아닌지. 제곱이 합이잖아. 무슨 말 하는지 가능한가? 이렇게 식을 한 번에 써 내려갈 수 있다. 무슨 말 하는지 가능한가? 이해가? 네. 그럼 여기서 k 값 구하면 되겠죠. 양수 k니까 조심하는 거죠. 됐어요? RPM 정도는요. 진짜 15 먹어줬으면 좋겠어요. 진짜요? 뭐가? 지금 15 먹어요. 아니, 그럼 개념을 이렇게 공부하고 RPM 푸는 건데 다른 걸로 공부한 것도 아닌데. 개념원리보다 6이 5월에 개념원리부터 오지. 개념원리 시험 문제 안 풀었잖아. 네. 연습문제 수준 정도밖에 안 되잖아. 이게 더 쉬운 거야. 진짜요? 이거 많이 틀려서? 그동안 풀 때? 조금 많이. 개념원리는 더 틀렸지. 그건 맞아. 1차 방정식 어차피 두 번째 배우면 돼. 15 먹어야지. 두 번째 방법. 10번까지는 아닌데 먹을게요.
그리고 저기 뭐야 까먹지 않도록 계속 이제 중간평가 때는 계속 봐야 돼. 까먹으면 가장 좋아. 이창원 전식의 두 분의 비가 2대 3이래. 아, 뭐 해볼까? 이창원 전식의 두 분의 비가 2대 3이래. 뭐 하고 싶은 생각이 나더라. 네. 이창원 전식 두 분의 비가 2대 3이래. 네. 뭐 하고 싶은 거? 설정해야지, 일단. 알파고 베타야? 네, 아니죠. 아니죠. 2알파고. 3알파. 그렇지. 2알파고 3알파지. 맞냐, 맞냐. 그 표현을 못해. 2알파, 3알파. 그 다음 둘이 더하고, 그 다음 뭐해? 곱하고. 네. 얘 가, 가. 네. 더하면 얼마나? K 플러스? K 곱하면 얼마나? K. K. 맞아, 맞아. 그럼 더하면 얼마나? 5알파지. 네. 그럼 이렇게 씩 딱 봐봐. 2차, 1차 열립반정식인 거야. 네. 1차를 2차에 넣는 거잖아. 네. 여기서 구하는 건 지금 K 값의 곱이잖아. 그 알파 소고지. 네. 그럼 분수가 나오더라도 어떻게 해? 알파는 5분의 k 플러스 1. 이렇게 나오면 뭐 답은 뭐 쉽게도 나올 수 있겠지. 그냥 넣어봐, 그냥. 6, 얘는 어떻게 해? 5분의 k 플러스 1, 전체의 제곱은 k 이렇게 나와. 근데 귀찮은데 이거 진짜 전개하는 거예요? 전개하는 거예요. 전개하는 거예요. 전개하면 어떻게 될까? 6 곱하기, 얘는 25분의 k 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 얘가 k. 그 양변에 6, 뭐, 곱해주면 어떻게 될까? 뭐, 이렇게 되네? 이렇게? 됐네? 됐네요. 그럼 이거 양변에 얼마 곱해줘? 양변에 얼마 곱해줘야 되냐? 25랑 6이랑 뭐 150이냐? 150 곱해도 되고. 왜, 왜, 왜? 아, 진짜. 어쩔 수 없어. 이건 해야지. 뭐,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이게 좀 너무 무식하게 됐네. 아니면 이런 방법을 해볼까? 어차피 지금 뭘 구하라 그랬어? K값에 곱 구하라 그랬지? 네. 그냥 넘겨봐, 일단. 25분의 K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 마이너스 6분의 K는 0이지? 네. 1이고. 뭐 곱이라 그랬지? 네. 게임 끝났네. 곱이라 그랬으니까 얘는 곱의 영향 안 주죠? 네. 2차 계수가 얼마입니까? 25분의 1이죠? 네. A분의 C죠? 25분의 1. 헤이. 와. 얼마야? 1 나오겠다, 1. 그럼 곱이면. 합이면 문제가 좀 들어오겠지만, 곱이니까 그나마 나지. 하는데 뭔 말 하는지 알아, 몰라. 진짜 알아? 우와. 그 다음 또 뭐야? 아. 424번. 두 번 알파베타라고 했을 때, 2차 방정식의 두 번은 이거를 헷갈려 하는데, 헷갈려 하지 말고, 정보부터 구해, 정보부터. 일단은, 얘까지만 딱 놓고, 알파 플러스 베타 얼마 나와? 마이너스 A. 그 알파 베타는 응. B. 그 정보부터 써. 그 다음 여기서부터 이렇게 있을 때 합이 얼마나? 얘 두 분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2지. 이게 얼마야? 마이너스 B. 그 다음 곱이야. 이거 곱 빨리 저기 할 수 있죠? 알파 베타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 이건 얼마나? A.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무슨 말 하는지 가냐 안 가냐. 그때 A, B의 값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A, B에 대한 방정식으로 세우면 되는 거야. 그 알파벳에 속어라는 얘기잖아. 그 단순하게 생각하라고. 식이 지금 몇 개야? 네. 하나, 둘, 셋, 네 개고 미지수가 몇 개야? 네 개잖아. 네. 답이 나와 안 나? 나와.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A라고 그랬으니까 이걸 여기다 넣는다고 생각해봐. 그럼 여기서 뭐해? A, B에 관련된 식 하나 나오겠지. 뭔 말하는지 가 안 가? 네. 마이너스 A 플러스 E는 마비. 이렇게 식 하나 나오겠지. 또 하나. A, B 대신에 뭐냐, B는 돼. 알파 플러스 베타 대신에 마이너스 A는. 이렇게 해서. 무슨 말 하는지 이해 가냐, 안 가냐. 식을 바라볼 때 담백하게 바라보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방정식 풀기나. 미지수 두 개, 식이 두 개, 그럼 답 나와. 답 나온다, 대신에. 미지수보다 식의 개수가 많으면 답이 나오는 거야. 미지수 네 개야. 식은 네 개고. 그러니까 답이 나와. 답 나오는 방법을 니들이 식을 이쁘게 만들어. 뭔 말 하는지 알았어. 됐어? 네. 그 다음. 4인치.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3. 두 분을 알파벳이라고 했을 때. 이거의 두 분을 알파벳이라고 했으니까 정보부터 쓰라고. 네.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야? 5. 5, 그렇지. 그럼 알파 베타는? 3. 어, 아, 익숙하지 않으면 정보부터 쓰는 거야. 그 다음에 얘를 두 군으로 한다 그랬으니까 합은 얼마야? 6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알파 플러스 베타지. 얘가 얼마니? 5니까. 1이지. 합이. 내가 구하고자 하는 2차 방정식의 합이. 그 다음 곱은? 둘이 곱하는 거지? 3, 3 곱하니까 얼마? 3, 3 곱하니까 9. 3하고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알파랑 3이랑. 그럼 마이너스 3으로 묶어주고, 알파 플러스 베타. 그럼 플러스 알파 베타잖아. 그럼 9 마이너스. 이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야? 5지. 그럼 마이너스 15네? 이 알파 베타는 얼마야? 3이죠. 그럼 얼마? 마이너스 12. 이렇게. 그럼 얼마? 마 3 나오고. 지금 곱이 3 나오고, 마 3 나오고 합이 1 나오면 되는 거고. x제곱의 개수가 철저하게 1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작성해보는 거죠.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 3은 0 이렇게 해서 답은 3번이 되라고. 이해가? 자,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2b는 0이래. 한근이 3 플러스 루트인데 어 이번에는 유리수 ab라고 줄게. 아 무슨 근을 가져? 편례근 가져. 한근이 얼마? 알파가 3 플러스 루트 5라면 베타가 뭐가 되겠어? 3 마이너스 루트 5가 돼서 합이 얼마나? 6 나오고 곱은 어떻게 나올까? 9 마이너스 5니까 4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2차의 개수 1인 거 반드시 확인하고 A값 얼마나? 마 6 나와야 될 거고 B값은 얼마나? 2 이렇게 나오겠죠. 그 둘이 갖다 빼라고 있는 거죠. 마이너스 8 이렇게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요? 네. XY에 대해서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된다라고 돼 있어요.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얘는 잠깐만 봐요. 그 인수분해 그 뭐냐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2차 방정식 문제를 풀다 보면 여러분들이 좀 한 번쯤은 경험해 볼 수가 있어요. 저번에도 얘기하죠. 어, 근해 공식으로 문제를 풀었더니만 역시 루트가 안 나와. 유리수 근이 나와. 그럴 때 있잖아. 그 말은 무슨 뜻일까? 애초에 그 근해 공식에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 뭔 말하는지 이해가는 거야. 그럼 거꾸로 얘기해봐. 인수분해 되면 무슨 거인 거죠? 유리수. 유리금. 유리금 문제예요. 연명을 좀 해주면 유리금 문제다. 유리금 문제는 어떻게 푸는 거냐? DAD. 유리금 문제는 DAD. 이게 무슨 말이냐? X가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해서 근이 나왔는데 얘가 유리수래. 얘가 유리수라는 건 루트 안에 있는 이게 뭐라는 얘기일까? 두 가지 경우밖에 없죠. 하나는 0, 하나는 제곱수. 무슨 말하는지 이해가? 얘가 0 또는 제곱수여야 돼. 근데 0은 두 1차식 곱으로 인수분해 된다고 그랬으니까 얘는 패스하고 그럼 중분 나오니까요. 완전 제곱이지. 두 1차식이 아니라 하나다. 그럼 얘가 뭐라는 얘기야? 제곱수라는 거지. 제곱수는 이렇게 표현하잖아. 제곱수는 뭐야? 자연수의 제곱이죠. 그 자연수의 제곱이라는 제곱수의 표현 이거 가로의 제곱을 가운데 식만 넣어버리면 자연수의 제곱이 아니라 얘가 식의 제곱이라면 무슨 말하는지 얘는 제곱수라고 말하지 않고 무슨 식이라고 얘기해? 완전 제곱식. 아, 판별식 D가 누구의? 얘의 D가. 얘의 D가. 얘의 D가. 얘가 완전 제곱식이야. 중구를 합니다. 그러면 그 식을 다시 D 떼어가야 되겠지. 그래서 D의 D는. 뭐 말하는지 가능. 문제로는 어떻게든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머릿속에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인수분해가 된다. 유리근을 갖는다. 유리근을 가지면 D가 완전 제곱식이야. D의 D. 뭔 말하는지 가능. 이쁜 식이 안 이쁜 식이야? 안 이쁜 식이죠. 왜? XY에 대한 2차식이라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지금 좀 혼란스럽게 줬다. 왜 두 대 주문자 중에 하나 찍어? X. X 찍으면 어떻게 돼? X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6Y 제곱 플러스 7Y 마이너스 K. 그리고 얘의 D가 왜 D를 때려야 돼? 왜 D를 때려야 돼? 이 D를 때리는 이유는 뭐야? 이 D를 때리는 이유는 얘가 무슨 근을 갖기 때문에? 유리근을 갖기 때문에 D를 때려야 돼. 그 D를 때려보는 거야. D는 B제곱 마이너스 4
A, C. 여기까지 얘 강. 그 얘를 가볍게 정리를 좀 해보니까 Y제곱이고 플러스 24Y제곱이죠. 그럼 25Y제곱이 나오나? 네. 그 다음 마이너스 2Y죠? 마이너스 28Y죠? 마이너스 30Y 나오겠다. 플러스 1이죠? 플러스 1 그대로 있고 플러스 4K 이렇게 있겠다. 이게 D지. 얘가 또 어때야 돼? 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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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지? 뭐라? 마이너스 B냐?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H인데 여기까지 이 빨간색 밑줄 그은 게 누가? 얘지? 네. 얘가 뭐 해야 된다고? 완전 제곱식 해야 된다고. 맞아 안 맞아? 얘가 얘잖아 지금. 그러니까 얘를 다시 뭐 해야 돼? D2. 얘 D1. 근데 4분의 D2. 1프라임의 제곱. 15의 제곱이죠. 얼마입니까? 225. 마이너스 AC. 제곱수는 다 외웠을 거예요. 얘가 뭐 해야 돼? 얘가 0이에요. 식에서 실수하지 말아야 될 것? 식에서 실수하지 말아야 될 것? 얘의 D인 D1이 0이 돼야 돼? 아니 이건 아니야. 무슨 말 하는지 얘 가지. 네. 그래서 여기 부분에서 마지막 만들어 놓고 그냥 그걸 D를 다시 한번 때리는 거. 그렇지. 그러니까 얘가 이 파란색의 D, D1이 얘야. 이걸 잊지 마. 잊지 마. 이거 헷갈려. 이거 내가 설명드리면 지금 하는데 손에 있지가 않으면 이거 반드시 실수예요. 일단 실수가 아니라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몰라요. 이게 가끔 가다가 이쁜 식인 이 상태로 만들어 놓고 이쁜 식인 이 상태로 만들어 놓고 강제로 인수분해 해버린 새끼들이 가끔 가다 있어요. 무시무시한 새끼들 실제로 어떻게 그렇게 정답을 맞춰요. 그 K값을 지가 만들어 갖고 강제로 인수분해 갖고 만드는 거는 대가리 좋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대가리 저기 뭐냐 그 사람 좋아하는 그 사람이 그래요. 그 쭈행이 언니가 이걸 풀 줄 몰라요. 얘를 풀 줄 몰랐어. 정답을 맞췄길래 난 풀 줄 아는 줄 알았지. 근데 봤더니 막 흔적이 없어갖고 영수증을 못 풀고 그 흔적이 없어갖고 봤더니만 푸는 방법을 어떻게 푸나 했더니 와 이거는 인수분해 볼래. 그냥 숫자 봐가지고 K에다 아이 무시무시한 새끼들이야. 아니 그러지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K에 모든 숫자가 들어갈 줄 알고 분수가 쓰고 들어갔고 딱 그 스텝이 바꿔주셨어요 다시. 아니 그건 안 된다 그랬지. 나도 뒤지고 있는지 잘못 보고 푼 거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 제대로 본 거만 생각하라 그랬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2차 방정식 얘가 있는데 이 소라는 애는 X의 개수를 잘못 봤어. 그러면은 해봤잖아. 많이 해봤잖아. 많이 해봤으니까 2차 방정식에서 X의 개수, 1차의 개수가 뭘 의미하는지 우리 알잖아. 그 소라가 X의 개수를 잘못 보고 푼 이 그래서 우리는 뭘 얻어가야 돼? 성성. 합이야? 합이야. 그걸 얻어가야지. 네. 이해가 안 가. 그럼 곱이 얼마나 하는 거야? A분의 C잖아. A분의 C가 얼마나 하는 거야? 마이너스 10이라는 거지. 민영이는 상수항을 잡았는데 상수항 잡아봤으니까 뭘 얻어가자는 거야? 합이지. 합 더하면 얼마? 마사지. 네. 마사니까 마사는 얼마나?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상태도 올바른 근을 구하라 그랬는데 미치수가 3개인데 식이 2개밖에 없어. A하고 C, B 값은 못 구해. 못 구하지만 얘기했잖아. 미치수가 3개인데 식이 2개네. 하나 문제로 맞출 수 있다. 무슨 말이냐? C는 얼마야? 마이너스 12죠. B는 얼마야? 4죠. 상상해야지. 봐봐. 야 B 대신에 4에 넣는다고 쳐봐. 그 다음 C 대신에 마이너스 10에 넣는다고 쳐봐. 대박. 얘 감. A로 나눠주면 되지. 네. 여기서 조금만 더 봅시다. A로 나눠줄 수 있는 근거가 뭘까? A로 나눠줘도 되는 이유가. 아니 뭐 좀 혹시라면 하는 얘기야. 왜요? 내가 2차 방정식이라고 줬잖아. 그럼 A까지 0이? 아니라는 얘기잖아. 0으로 나누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늘 생각을 안 하는 거야. 미지수로 나눌 때 그 값이 0이 될 수도 있다는 가정이 선다면 함부로 나눠주면 돼, 안 돼? 안 돼요. 무슨 말 하는지 얘가. 아니, 이런 부분을 참 잘 가르친단 말이지. 마스트. 아, 이거야? 요거는 뭐 빨리 갑시다. 봐봐. 2차 방정식 fx는 0인데 두 근의 합이 5래. 그 두 근이 뭔지 모르지? 네. 두 근 그냥 알파고 베타라고 잡을까? 그럼 두 근이라고 했지. 그럼 이런 것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f알파는 얼마? 아 이거 그거구나. 그거지? 쉽게 푸는 것도 알려줬지? 네.
이거잖아 지금. 근데 지금 모두 3x 플러스 1도 뭐야? 0이라는 얘기니까 3x 플러스 1이 뭐라는 얘기야? 알파라는 얘기고 3x 플러스 1이 얼마라는 얘기야? 베타라는 얘기잖아. 2차 방정식은 두 개인데 알파 베타 둘 중에 하나인데 얘 가한가? 근데 내가 궁금한 건 이거의 두 근이라며. 얘의 두 근은 알파 베타야? 아니지 x지. 그 x지. x가 얼마야? 알파 빼서 1 빼고 3으로 나누면 되잖아. 얘도 x는 얼마야? 베타에서 1 빼고 3으로 나누면 되잖아. 얘 가한가? 근데 두 근의 합이 궁금하다며. 그 둘이 더하면 되겠죠. 맞잖아. 그러니까 얘의 두 근을 너희들이 임의로 잡은 위에 두 근 알파 베타를 이용해서 표현한 거지. 둘이 잡으면 어떻게 돼? 3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근데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라고 줬어? 5라고 줬잖아. 다른 얘기죠. 근데 얘를 조금 무식하게 문제를 풀어본다면 이거라는 거야. 두 근의 합이 5라고 그랬지. 그러면 합이 나오는 식을 작성을 해. 그냥 x의 제곱만 그 아무렇게나 플러스 아 이렇게. 그리고 뭘 구하라고 그랬어? 3x 플러스 1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넣어 그냥. 좀 무식하지만 넣어. 그래도 풀린다 이거야. 근데 여기서 궁금한 건 난 합의를 물어봤으니까 뭐만 궁금한 거야? 2차랑? 1차까지만 궁금한 거잖아. 2차는 얼마 나와? 9x의 제곱 나올 거고 1차는 플러스 6x고 15x니까 21x냐? 네. 뭔 말하는지 맞아 진짜? 안 되는데요. 어? 뭐가 잘못했냐? 합이 5일 때 아 근데 마이너스 5인데 왜 플러스 5라고 썼어? 어 마이너스 5. 그럼 형 얼마 나오냐? 마 6 9 15지 마이너스 15 마 그럼 마 9지 아, 뭐. 6이니까 인마. 예. 그럼 플러스 뭐 이거 9x 플러스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럼 합이 얼마나? 예. 1은 똑같이 나와. 근데 이게 좀 약간 무심한 거 계속 상관 상관은 없죠. 상관은 없어. 진짜 커지네. 어, 근데 뒷부분에 서술형 나오면 이제 시가 어떻게 처리할 건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요령에 맡기는 거죠. 여기까지 보면은 유형 몇 개요? 17개까지의 대표 유형들을 모두 한번 풀어봤습니다. 라고 해서 기억이 라이브 3학년 거니까 3학년 거가 아니죠. 고등학교 1학년 거지만 3학년 거라 생각하고 문제를 그냥 풀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소미야, 이 숙제는 화요일 날 공부합니다.